이 작은 물개는 선량한 누군가에게 발견되었다. 무덤으로 향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주 웨스트 포드비치의 해변가에서 한 여성이 해변가까지 밀려온 새끼 물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물개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물개를 도와주러 단번에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물개를 쇼핑백에 집어넣고서 집으로 데려갔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끼 물개들은 몸을 식히기 위해 종종 해변가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며 어미 물개가 사냥하러 나올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새끼 주변에 서성거리거나 새끼가 휴식하는 도중 끼어들면 어미가 새끼를 포기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립야생동물협회 관계자들이 물개가 무기력하고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새끼 물개는 안락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 물개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먹이를 주거나 옮기는 일은 이들이 야생 세계에서 생존할 가능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90m 떨어진 지점에서 새끼 물개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을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관광객들은 이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나 봅니다.